자기야, 나 이거 방송 시작하면 자기 진짜 없는 취급한다. 서운해하지 마. 오늘 네가 자초한 거야. 나는 분명히 오늘 안 만나기로 했어. 네가 온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온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라, 진짜. 공과사를 좀 가려. 서운해하지 마. 됐고, 방송 끝나고 얘기해. 1분 전이야. 조용해. 소리 나는 거 있으면 다 끄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검은 밤 다운입니다. 오늘도 즐거웠나요? 오늘 다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들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재밌는 이야기들, 음악이 끝나면 같이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음악 나가고 있거든? 이럴 땐 말해도 돼. 내가 꺼놨어. 신기해? 뭐가 신기해? 하긴, 자기도 맨 처음에 나 방송한다고 했을 때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신기하긴 하겠다. 엄마 끝나간다. 조용히 해봐. 음악이 끝나고 1부 시작해볼까요? 저는 오늘 되게 바빴어요. 오늘 밥솥이 고장나서 수리센터에 갔거든요. 제가 밥솥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밥솥을 들고 수리센터를 갔는데, 아, 이게 웬일? 지도 어플을 켜고 갔는데, GPS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길을 헤매버려서, 결국은 수리를 못 받았어요. 늦어버려가지고. 아휴. 여러분, 장난 같지만 진짜예요. 아휴.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래요? 아, 오늘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았어? 되게 좋겠네요. 그 고백, 나도 해주고 싶네. 후원 고마워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살아남게 된다면 어떨까? 저는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남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원래 좋은 건안 좋은 게 있기에 더 빛나는 거거든요. 좋은 상황만 있다면 그 좋은 상황이 결코 좋다고 안 느껴질 거예요. 다들 뭐 많은 생각들이 있네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원님과 함께 한다면. 저도 그래요. 다원님과 함께 있으면 별로일 듯. 맨날 이상한 공부나 시키고. 맞는 말인데. 다원님, 다원님. 저는 다원님과 같이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랬어? 놔둔데. 우리 음악 한곡 듣고 올까요? 야. 아, 뒤에서 자꾸 찌르면 어떡해. 아이, 너 뒤에서 찌르는 소리 다 들려. 어? 이거 마이크 민감하단 말이야. 아니, 뽀뽀는 그냥. 아, 뽀뽀는, 어? 소중한 돈을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 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소중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잖아, 그냥. 돈 날리면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너한테 주는 사랑이랑 시청자한테 주는 사랑은 또 다른 거지. 그걸 사랑으로 인정해줘야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 왜 거기서 또 말을 그렇게 해? 너 진짜 찌르지 마. 어? 방송사고 나면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으유. 일로 와봐. 됐지? 이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벌써 마지막 뒤풀이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 즐거웠어요? 다운님, 아까 뿌시락뿌시락 소리 나던데 뭐예요? 그래요? 뿌시락뿌시락 소리? 나는 안 들렸는데. 뭐지? 아, 너무 아쉽네요. 우리 자기들 계속 보고 싶은데. 다운님, 다운님, 다운님이랑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사귀고 있으면서. 사귀고 있으면서 왜 자꾸 물어봐? 오늘도 고요한 밤, 잠잘 오는 밤 되었나요?
제 방송이 끝나는 즉시 이불 코 덮고, 이불 코 덮고 하면 이상한데, 이불을 꼭 덮고 코 자는 거 알지? 자기야. 오늘 즐거웠어요, 다들. 언제나 자기들 생각뿐인 여기는 ASMR 검은 밤 다원입니다. 다들 잘 자요. 자기 잘 자. 아, 야, 진짜, 너 진짜 한 번만 더, 그럼 내가, 어? 혼난다고 했지? 야, 진짜 방송사고 나면 얼마나 큰일 나는지 몰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 다 아까운 시간 써가면서, 어? 나랑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같이 방송 듣는 건데, 니가 그렇게 심술 부리면 어떡해? 누가 보면 무슨, 어? 초딩인 줄 알겠다. 그렇게 이해를 못해줘? 아니, 너한테 주는 사랑이랑, 어? 우리 시청자들한테 주는 사랑은 다른 거야. 내가 차마, 거짓된 사랑이라고는 말 못하겠어.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부모님 좋아하는 사랑이랑 나를 좋아하는 사랑이랑 똑같아? 어? 아니, 그건 알면서 이건 왜 몰라? 아, 왜 삐지고 그래? 아휴. 알았어. 일로 와. 이제 풀렸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 이제 내가 누구 사랑하는지 알겠어?